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특별히 드러커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던 일곱 가지 지적 경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제 자체도 The Essential Drucker라고 해서 그의 생에 가장 큰 교훈을 줬던 본질적인 교훈만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커가 어렸을 때, 오래전이죠. 그의 아버지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드러커가 보기에도 그 아버지 친구가 그렇게 잘났더랍니다. 그래서 인물도 잘났고 머리도 좋고 모든 면에서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조지프 슘페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친구가 세 가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모든 미녀들이 흠모하는 그 마음의 연인이 되고 싶다. 두 번째는 유럽의 최고 멋쟁이인 승마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적으로 저명한 최고의 경제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대답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친구가 65세가 되었을 때 드러커의 아버지가 이 친구 슘페터에게 젊은 시절에 둘이 나누었던 그 질문과 대답을 상기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랍니다. 자네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나. 65세 된 이 아버지의 친구는 겸손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다른 소원은 없다고. 다만 나로 인해 변화된 사람 다섯 사람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여러분, 나로 인해 변화된 사람, 나로 인해서 유익을 받은 사람, 바른 길을 찾은 사람, 또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다섯 사람, 그 다섯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성공일 겁니다. 돈을 얻었는데 자식의 마음은 그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출세는 했는데 아내의 마음은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를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묘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도 하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바캉스를 통해서 그동안 자유도 찾고 여유도 찾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한 차원 높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또 좀 다른 차원의 휴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사건의 내막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이라는 것을 지나실 때에 이제 그 피곤하셨던 행로에 피곤하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우물가에 쉬게 하시게 이렇게 배려해 놓고 지금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음식을 지금 장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우물이 있습니다. 사막지대예요. 햇볕이 뜨거운 정오입니다. 동네 아낙들은 서늘한 새벽 시간에 때로는 서늘한 저녁 시간을 찾아서 이제 때를 지어서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운명이 기구했던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서 그저 물을 그저 혼자 기르러 왔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한 소실처럼 떳떳지 못한 형편이기에 남에게 받는 눈총과 소문이 싫어서 사람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유대 남자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떠난 자리에 지금 들어와서는 준비한 음식을 주님 앞에 내놓고 선생님 이거 잡수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길이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전도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배고픈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령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자기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법입니다. 예수님, 이 불행했던 한 여인이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배고픈 것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휴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히 쉬는 것도 휴식이지만, 어떨 때 보면 선한 일 하는 것도 휴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상으로부터 떠날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육체 노동하신 분들은 주말에 편히 쉬는 게 안식이 될 것이고, 또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내내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말에 흙을 만질 때, 일상으로부터 떠날 때, 거기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오히려 행로에 피곤하셨던 몸이 다 회복되고, 지금 배고프지도 않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혼자 지금 어려운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오면서 또 물한잔 예수님한테 선뜻 내놓지 못할 아주 짜증스럽고 심리적인 갈등이 심한 여인이었는데 뜻밖의 만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온 여인이 아니에요. 나왔다가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뜻밖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받고 큰 사랑을 느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길러 나온 사람이 물동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떼약볕에 혼자 나오던 사람이 그 동네를 향해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만나기 싫었던 이웃들이 반가워졌어요. 내 과거를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오히려 외칩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역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만나를 먹는 겁니다. 신비한 하늘 양식.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큰 사랑을 느낄 때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아마도 예쁘장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6시 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중에도 좀 뭔가 갖춘 듯한데 텅빈 마음이 있을 거예요. 허한 마음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큰 사랑을 느끼고 변화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만남과 이 사랑과 이 변화,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 하늘 양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 전체 장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노라면 여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가치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만남 중에 말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물좀 달라 그렇게 구했죠. 물좀 달라는 이야기서부터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진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참 충격적인 질문 아닙니까? 사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덮고 지나가는 질문이 있잖아요. 묻고 싶지 않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인이 이 질문에 아주 진실합니다. 이 자신의 허무, 헛됨을 그대로 고백해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실존적인 대답입니다.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맞다 그러세요. 네 말이 맞다고.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저 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목사냐? 참 괴로운 질문이죠. 대답하기 어렵죠.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내 생각, 내 과거, 내 현재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네가 목사냐? 여러분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목사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 불러오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질문이 네가 목사냐? 아, 저는 목사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된 목사 되고 원합니다. 여인이 너무 괴로워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을 돌리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와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시고 참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진정과 그리고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큰 사랑을 느낍니다. 변화됩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이 뭐고 진리가 뭐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를 아는 분에게 나를 다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음의 동기로 삼고 보니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다섯이면 어떻고 열이면 어떻습니까? 회개한 죄에 대한 어떤 소문도 이제 상관할 바가 못 돼요. 만나기 싫던 이웃들이 이제는 반가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으면 그 하나님에게도 멀어진 사람입니다. 사람 반갑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반가워져야 그가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성으로 음식 구러 갔을 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서 부흥회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여러분 영의 예배가 있어요. 영적인 부흥회가 있어요.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과 영이 만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불러주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뒤집힌다는 표현을 쓰지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의 영은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끄집어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면 깊숙한 곳이 건드려질 때 이 겉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자, 이 여인의 영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불러주시고 이제는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깊은 그 말씀 중에 사랑을 느끼는 거죠. 톨스토이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변화가 되세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나주시면 비참하던 사람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 안 무너집니다. 공허하던 사람인데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로 다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학원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원 아이들을 열심히 이렇게 잘 관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고3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꾸 뭘 먹습니다. 뭐 지식은 자꾸만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뭐 밥이라도 넣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학원 아이들도 늘 저 지하에 있는 하여튼 그 마트에 그렇게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뭔가는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뭘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뭘 자꾸 먹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게 밥으로 충만해져요.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든지 이렇게 자꾸 차오려 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배고픔이 없어져요. 목마르지 않아요. 물동이를 넣어놓고 뛰어가는 것처럼 다 잊어버립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신비한 양식, 하늘 양식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꼬치꼬치 깨묻지 않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그 다섯 남편이 어떤 남자였냐? 지금 있는 그 남자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고 곧장 예배를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상황을 캐묻지 않고 예배하면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온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게 되면 예배 중에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 지위와 가치는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가치와 지위는 순식간에 회복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100% 회복돼요. 내 가치와 지위 그건 예배 중에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본문 이후에 보시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40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틀간 유하셨다 했어요. 참 고마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이 성에 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4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듣기에 좀 섭섭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러라. 물론 성경이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 저는 알겠어요. 저들이 직접 주님의 구주 되심을 믿었다 하는 그 이야기일 텐데 그래도 여러분 좀 섭섭하지 않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좀 안 되겠어요? 당신의 과거는 좀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 당신 참 좋은 일 좀 했다고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까지 꼬집어서 얄밉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멸시를 받거나 언짢거나 섭섭한 마음 없어요. 내 생활과 내 신앙은 점진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나 내 가치와 지위는 예수 만난 그 순간 확 변화되었어요. 순식간에 변화되었어요. 이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에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남이 알 수 없는 비밀한 하늘 양식을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이것으로 충분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뭐 얄밉지 않아요. 남이 뭐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괜찮아요. 예수님의 관심도 그랬고 이 사마리아 여인 관심도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받고 변화받은 거였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 관심 없어요. 이 여인이 변했어요. 순식간에 변했어요. 신비한 하늘 양식을 받는 순간 이렇게 순식간에 변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기라. 그냥 돌아오면 아들 된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순식간에 변합니다. 탕자의 삶은 점진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치와 지위는 아버지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회복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도 자꾸 무너지고 확신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영과 영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하늘 양식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 신비한 양식을 받으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겁니다. 물동이만 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앞에 내 자신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녀로 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이 앞에다가 예배당이라고 동판에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출세를 시켜줍니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찾는다는 인간적인 표현을 갖다 붙이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렇게 애타게 찾으신다는 말씀이겠죠.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어둡던 가기 싫던 동리를 향해 뛰어들어간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신비한 하늘 양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령한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하는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또 물동이를 우물가에 던져놓고 어두운 과거와 현재를 다 잊어버리고 동리를 향해 다른박질했던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처럼 하늘의 풍성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사 그 크신 사랑 앞에 변화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